반갑습니다. 저 춘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영입니다. 여러분들 저 처음에 보셨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황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참 이거 모르는 세계를 신세계라 그러잖아요. 와, 이거 신세계를 만났다. 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미생물 하면 그냥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겠다. 뭐 감기, 독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 발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 강의하신다 그래서 왔어요. 그 전부터 이제 하도 그때 발효 효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저도 그냥 반찬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 제가 20대 때는 콜라 없이는 못 살았어요. 콜라나 사이다 하루에 한 병씩 먹어야 되는데 깝깝했어요. 속이 깝깝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습관이, 아 이거 계속 먹다간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작은 거 하나 실천하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교육할 때 교육생으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분이 끝나고 한 달쯤 안 됐나?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데, 선생님 잘 지내시죠? 이래요. 그래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식초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 이래요. 그러면서 어디 계시냐? 그래서 부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오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생각이 나서 잘 지내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식초 수업을 할 때 이제 집에서 당근, 그건 이제 물론 재래식이죠. 누룩으로 당근 식초를 이제 갖고 오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진짜 초산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음용법을 이제, 물론 첫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첫 시간에 식초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식초 수업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음용법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식초를 그 동안은 그냥 양념만으로 썼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이제 쭉 풀어놓으시는데, 자기 이제 4H 클럽 있을 때부터 이제 농촌에서 사시니까 청년 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고 아주 분홍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식초 수업을 하기 일주일 전에 서울 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으러 갔어요. 이제 거길 쭉 다니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나를 잡아라 그래갖고, 아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나를 잡겠다. 그 일주일이라는 게 그 사이에 식초 수업 첫 강의가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첫 강의 시간을 들어보고 별 신통치 않으면 이제 수술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셔서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와서 날 잡겠습니다 이러고 왔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이 식초 수업 때문에 선생님 제가 수술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픈 통증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거 깜짝 놀랐죠, 그죠? 아 정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보물이 식초가 늘 집에 있었는데도 그걸 먹는 방법을 몰라서 난 퍼주고 그냥 양념만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매일, 그죠? 그리고 이제 유인균 이제 사용하는 법도 당연히 제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담은 바나나 식초 같은 거는 이제 익어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나 식초는 사실 버무려 놓고요, 그 뒷날부터 다 퍼먹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교육생들이 바나나 식초 담그기가 바쁘고 식초가 온전히 되기 전에 다 없어져서 많이 담으라 해도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누구나 좋아하니까. 저도 1년이 돼서야 바나나 식초 익은 거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2개월 반 수업하고 한달 지났으니까, 3개월 뒤에 통증이 없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수술을 안 하면 통증이 계속 있어서 일도 못할 뿐더러 어쩌면 일어나서 활동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겁을 준 거야. 의사들은요, 항상 병원에 가면 겁부터 팍 줘서 우리를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맞죠? 여기 의사 선생님 가족이 있으면 이제 혼날라. 그래서 의사 앞에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면은 편안하게 갈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병원 가려면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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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식초 공부를 잘했다고, 다음에 또 식초 공부 언제 하냐 이러면서 자기가 담근 식초를 이제 수업 시간 때마다 이만큼씩 갖고 오셔서 맛보라 그러면 정말 완전 식초예요. 정말 옛날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식초.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식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맛있게 유인균을 한 숟갈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2리터 정도 해서 저기 밭에 나가서 일하실 때 수시로 마시세요. 이거를 그냥 양념에만 넣으면은 한정돼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드세요. 정말 그분이 실천을 잘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황 선생님한테 배우면 생각이 이제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어요. 예. 행동이 바뀌어서 안 하던 행동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인격으로 와요. 좋은 습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사람 밑에, 다리 밑에 있던, 내가 이제 다리 위에 오면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그럼 좋은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 좋은 인격이 형성돼요. 인격이 좋게 되면 운명이 당연히 바뀌죠. 그죠? 근데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수명 연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습관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몇백만, 요즘은 이제 수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제 지인 하나도, 보험을 여러 개 들어가지고, 암 수술하고도, 뭐, 2천만 원인가 남아가지고, 장가도 안 가나, 아들한테도 차 사주고, 딸한테도 차 사라고 보태주고, 그래서 차두 대를 이렇게 살수 있는 보험금을 탔대요. 옛날에는 왜 보험을 여기저기 들어놓으면 다 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한번 이렇게 타면은 뭐 몇천만 원씩 남아갖고 수술을 쉽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린 선생님께 배웠잖아요. 칼을 대면 거기에 세포는 죽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점차로 이제 다른 데가 또 우리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시네요. 근데 올여름에도 제가 두 번을 그 집에 다녀온 게 누룩을 이제 제가 그래서 재래식 술을 이제 잘 담그셔서 그 동네에서 이제 술잘 빚는 분으로. 근데 그분도 십몇 년 전부터 효소도 교수님들 이제 그 농촌은 새마을 운동처럼요, 농정가라고 해서 생활 개선회라는 게 있어서 옛날 사이치, 이름만 바뀌고 계속 농촌에서 잘살수 있는 방법을 거의 무료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식재료 비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 저희 강의료며 저기 재료비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싼 값에 이런 걸 배워서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정말 해박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이것저것 해서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 계셔요. 그래서 제가 누룩을 이제 배우러도 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도 이제, 이렇게 진짜 밀로, 누룩을 했는데 정말 잘 돼가지고 술을 이제 같이 담아서 제가 뭐 단기를 보면, 단기순, 저 단기 레시피 모르면서 솜씨가 좋으시니까요. 그분이 대충 하면 맛있는 식초가 나올 것 같아서, 단기가 원래 저 단기 요만한 줄 알았어요. 단기라고 따로 본 적이 없으니까. 단기 뿌리 한약방에 사는 것만 봤지. 그래서, 어머, 단기가 저렇게 해바라기만큼 커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커요. 그런데 단기 때가 너무 튼실해가지고, 저거 잘라서 야들야들한데 한번 솜씨 좋으니까 식초 담가 보세요. 그랬는데,
뒤에 또 식초 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작은 습관, 식초를 배우면서 유인균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집에 있는 식초를 유인균을 넣어서 맛있는 음료수로 꿀, 뭐 올리고당 이런 거를 넣어서 이제 밭에 나가실 때마다 드시고 하셔갖고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왜 날짜 받으러 안 오냐고 서너 번 하다가 이제 안 가니까 전화도 안 오고 선생님 올 여름을 자기가 이렇게 밭 일을 하고 한다는 게 자기는 기적이라고 선생님은 뭐 그냥 조그만 변화일지 모르는데 자기는 너무 기적이라서 선생님을 그냥 맨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또 거기는 늘 교육을 같이 받으시니까 형님하고 하면서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또 농협 조합장님 사모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은 성품이 조용하셔요. 그래갖고 한날은 저를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자기하고 뭐 이렇게 좀 저쪽으로 가재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여러 있는 데서는 말을 못 하겠고 선생님한테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심을 같이 해요. 그래갖고 한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농촌에서, 농촌 사람들은 도시 우리하고 다르게 일이 늘 밀려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일이. 그러니까 일에 사람이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복숭아 가수원을 엄청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수원 팔아서 돈도 엄청 많이 이런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거부까지는 안 돼도 이제 알짜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 진짜 저도 선생님 만나서 아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너무 좋아한대 식초를. 이제 어디가 좋다라고 남자들은 좀 그러시잖아요. 뚜렷하게 저희 아저씨도 뭐 좋다는 말 안 하는데 열심히 먹어요. 이제 이제 친구들한테 다 좋다고 너 우리 와이프한테 잘 보여 식초 얻어 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자기가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관절, 팔, 뭐 발, 다리, 뭐 어깨 안 쑤시는 데가 없어서 병원에 갈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견딘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니까 자다가도 깨고 하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도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초란을 만들어 먹고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일주일 딱 지내가지고 어느 날 숙면을 정말 쾌면을 했다는 거예요. 숙면 자고 기분이 너무 상쾌해서 그전에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전에 벌써 제가 불려가서 아주 멋지게 순 유기농으로 유기농이라도 꽃 필 때는 저기 농약을 안 주면 안 된답니다. 꽃이 떨어지면 과실들이 안 매달리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은 꼭 줘야 된대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열매가 열리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안 주는데 거기서 쌈으로 그냥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서 너무 맛있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안 하다가 다 끝나고 이제 그 형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선생님은 식초 선생님이면서 초란 얘기만 해놓고 절더러 안 만들어 먹냐고.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나이 들면 당연하죠. 혈액에서 1% 0.001%만 부족해도 뼈에서 얄짤없이 칼슘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가 벌어지시고 허벅지가 얇아지시면 이미 이제 뼈는 이제 약해진다고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벌써 이미 40대에 넘어갔기 때문에 칼슘이 없으니까 초란을 그렇게 식초를 해서 먹고 너무 좋아졌다고 저더러 오늘 당장 초란 만들라고 저기 오골계 키우는 그 집에 가서 알을 사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오골계 알이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정란으로 그래서 당장 하라고 한 판을 사주시는 거예요. 사라고 해서 이제 돈은 드렸죠.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갖고 와서 정말 깨끗이 씻어서 알 속에
달걀을 먹고 알 껍질로만 이제 제가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쑤시고 절이고 하는 데는 아직은 없어요.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고 있고. 근데 제가 27살 때 제가 한번 초란을 먹어보고, 아, 이거 다시는 못 먹겠다고 질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든 이 천연식초는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 껍질이 다 녹지는 않는데, 그래도 10일 정도 숙성하면은 그게 칼슘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글보글 보여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세척을 해서 얇은 피막을 적당히, 다는 못해요. 적당히 떼어나고 말려서, 말리면은 젖은 걸로 해도 되지만 말리면은 삼투압이, 그죠? 삼투압이 잘 돼서 더 빨리 걔가 숙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려서 그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식초도 먹고, 그러니까 맛있는 상큼한 식초 한 컵. 그 다음에 초란은 이제, 초란 식초는 좀 먹기가 칼슘 맛이 드니까 좀 떨떠름하고 씁쓸름해요. 근데도 옛날 기억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거 소주컵 3분의 2컵 딱 마시고 2컵으로 입을 헹기니까 저희 아저씨도 처음에, 아, 이거 뭐야. 저는 항상 줄때 이게 뭐라고 말안 해요. 왜냐면 벌써 딱 뇌가 거부반응을 하거든요. 우리 뇌는 정말 자율신경이라 바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아니, 먹어보세요. 그리고 먹으면, 아, 이거 뭐야, 뭐야?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하고, 이제 상큼한 식초 음료를 줘요. 그러면 이제 먹고, 뒷날 안 먹겠다는 걸, 안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설명을 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초란 식초다. 우리 몸에 뼈가 이제 약해지니까. 그러지 않아? 뼈 수술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가 시큰시큰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시큰시큰하고 저리니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절들이 여러분도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우연히, 아, 이거 진짜 제리제리하다 이러기 전에 여러분이 드시면 그런 고통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좋은 습관을 가지셨잖아요. 아까 공부하러 왔고 주변에 좋은 분들 계시고 또 학습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현장 가서 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은 봄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식초 있어, 유인균으로 발효 음식 있어. 그런 거 이렇게 잘 드시면 여러분은 진짜,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뭐 50대 이하는 뭐 125세, 그다음 20대 이하는 150세, 뭐 영세, 이제 앞으로 나오는 애들은 뭐 죽음으로서부터의 공포는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마 지구 통째로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이 막 어느 날또 진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거는 뭐 언제 있을 일인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네, 그죠? 웰 다잉을 해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두 분을 만났는데, 이두분 말고도 정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진행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는 이웃에 꼬마가 하나 있었어요. 1학년짜리인데, 여학생인데, 밥을 잘안 먹어요. 밥을 잘안 먹으니까 왜소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이 유인균을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가져가고, 애들이 다그 또래 친구들이 돈가스 먹으러 가도 얘는 돈가스 안 먹고 김치하고, 오로지 김치하고 단무지 조금하고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밥값은 다 똑같이 내잖아요, 그죠? 모임을 하면 더치페이를, 요즘 더치페이가 이제 생활화될 건데, 자기네 모임에서 주는데, 자기 딸은 안 먹으니까 엄마가 다두 배로 먹으니까 엄마만 이제 뚱뚱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작으니까, 약하니까, 애들 뛰어놀 때 자기 딸은 아무리 뛰어도 걔네 반밖에 못 가니까 얼마나 애터지셔요. 그런 그 엄마한테 이제 유인기를 소개를 해서, 유인기를 이틀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몰래 알면 그거 하니까 애가 모를 때될수 있으면 뿌려서. 근데 이제는 걔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찾아서 이거를 마법의 할머니의 마법의 가루라고 그러거든요. 할머니의 마법의 가루 달라고 이러면서 고기 먹기 시작해. 그러면서 양이 늘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 겨울이 지나면 걔가 이제 키가 커져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안 부릴 거다. 아까 과잉 행동 장애 그런 애들은요. 몸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선생님 계시는 데서 이제 어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식이 돼서 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요. 2, 3학년 때 남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거거든요. 행동은 많이 하는데 먹거리가 영양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런 행동이 일어나요. 그럴 땐 칼슘제를 보충제로 먹여줘야지 돼. 그러면 그런 애들이 차분해요. 이제 뇌가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행동 과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선생님한테 다 배운 그런 거를 알고만 있으면은 안 되고 작게 실천을 해서 배우면 배운 것을 실천을 하면 엄청난 큰 보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출이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보 농사 짓는 이제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향 가도 낯선 분들이 이제 시골에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우는데 그 서울에서 정말 교사 생활 중등 교사 생활을 교육생 한 분이 교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몸이 너무 지치고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싹 마르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근거지니까 청평, 춘천 가까이 청평, 마석, 가평 그러다 춘천에 오신 거예요. 춘천에서 이제 농사 이제 초보 농꾼이에요. 근데 고구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제가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농사 졌다고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농사진 이제 초보들이 왜 고구마를 잘 농사를 이제 저도 그 농사를 접었는데 왜 선택하냐 하면은요 비료 많이 안 줘도 되고요 농약 많이 안 줘도 되고 땅이 척박해도 돼요. 예, 맞죠? 저도 이제 그걸 조금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 초보 농꾼들한테는 이제 고구마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구마를 줬는데 어우 실하게 됐더라고요. 제 아저씨 친구분은요 거기다 비료를 많이 뿌려갖고 고구마가 작년에 처음 소득했는데 작년에 줬는데 다 이렇게 우리 왜 어머니들이 임신하고 나면 뱃살 트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살찌면 이렇게 허벅지 튼 듯이 다 텄어요. 그리고 그냥 고구마가 이만해서 맛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실수를 해야 이제 예쁜 고구마가 탄생을 하는데 그런 농작물들을 주셔요. 그래서 너무 인사도 많이 받고 감사하고 좋은 분들하고 생활을 해서 거기 있을 땐 거기 있는 대로 즐겁고 행복한데 단 하나 그리운 게 이제 선생님의 강의인 거죠.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오고 싶을 때 이제 제가 열심히 오고 이렇게 가끔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식초 주변에 나눠 주시고 열심히 이렇게 응용해서 드시면은 뭐 뼈가 뭐 척추가 어떻게 돼서 수술을 하러 뭐 병원을 가 그런 분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늘 공부를 배우시고 그거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줄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을 때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 내가 모르는 거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한번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이것이 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일로 버는 돈은 절대 통장에 안 꺼내거든요. 그때 액수까지 밝히면 이거 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새로운 분들을 저는 이때까지의 친구들만 가지고도 내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다시 이 일로 인해서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